3단 폭포잖아 형 봐봐 여기 1단 여기 2단 아 이걸 3단으로 하는 거야? 이게 폭포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는 태평양 아니야? 여기가 어디야 그래서 서천 둔치 내가 이제 여기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게 요만한 이제 그 댐 같은 폭포 이제 물놀이를 했지 막 형들이 거기서 등을 대면서 막 물줄기 막 나오는 게 아,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 아. 근데 내가 물줄기 되는 순간 정신 잃었어 정신 차려 보니까 여기 막 떠내려왔더라고 여기 지금 낚시하는 대학생이 날 구해줬어 여기는 나한테 되게 어떻게 보면 아픈 추억도 있지 내가 여기 절경을 보여줄게 잉! 뭐야 여기 폭포거든요 뭐가 폭포야 그냥 돌인데 정도 전 생가가 여기다가 이제 이전을 했거든요. 아~ 아무튼 그분 여기 생가 만들면서 북에 이제 폭포 만드는 거예요. 원래 여기 그냥 산이었어요. 옛날에는 형 여기 음침했어. 여기로 지나갈 때 불량 형들이 여기서 이제 100원씩 돈을 뺏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여기 삼판서 고태 여기 거기 또 있어. 다른 형들. 여기도 유료 도로고 저기도 유료 도로는 최근이었으면은 차라리 하이패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실제 폭포 한번 맞아보는 거. 그게 뭐야? 여기 폭포야 형 밑에 여기 물줄기 내려가잖아. 저기는 폭포 높이가 우리 집 욕조보다 아니야 형 오면 꽤 우리 욕조가 더 가파른데 이거를 폭포라고 표현하는구나 우리 여기 폭포라 불렀고 위험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또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아 폭포 좋은데 여기 3단 폭포잖아 형 봐봐 여기 1단 여기 2단 아 이걸 3단으로 하는 거야? 이게 폭포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는 태평양 아니야? 근데 오늘 그러니까 이거 폭포 내리는 거 못 보는 거잖아 물을 못 보고 가네. 아쉽네. 형, 조금만 기다려보자. 어디 서천? 영주시. 이거잖아, 밤에. 맞아, 이거. 야경이 훨씬 멋있네요. 밤에 다시 온다. 다시 온다고? 밤에 보자, 밤에. 굉장히 종류가 많네. 그리고 넓네. 나 놀이터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어릴 때 그건 줄 알았는데. 야, 그럼 안 왔지. 야, 이 정도면 약간 놀이터계의 디즈니랜드인데? 죄송한데 여기 들어가시기 전에 잠시만요. 손목 좀. 네. 자유용권요. 띡. 감사합니다. 아니, 딴 데 가면 돈 주고 타야 돼. 그리고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걸 또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해놨네. 야, 요거는 한 번씩 타야 되겠는데? 아니, 이거 못 타요. 초등생만. 야. 이거 저기 뚫어뻥 뒤집어가지고 여기다가 붙네. 와, 이거 뭔데 어떻게 한대, 이거. 우와! 개꿀이야. 어른이 그렇게 너무 좋아하면서 타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좀 무섭다. 그래도 안 돼, 형도 뭐 하나 타봐. 네 목만한 타면 안 되냐? 저거 한번 안 할 거야? 아니, 위험해 보이잖아. 뭐가 위험해? 애들도 타는 거야, 형. 야, 봐봐, 형. 8세부터 이용 가능하다. 저 밑에 페인트로 지워진 것 같은데? 40살 이상은 이용 불가. 아니야, 제가 하겠습니다. 너가 하는 대신에 내가 여기서 효과음을 넣어줄게. 뭔, 뭐? 빠빠빠빠빠빠 출발! 드림 테이크! 이상훈 출발! 차! 빠빠빠빠빠 오! 빠빠빠빠빠 자, 가서 자 꼭대기까지 자 버튼을 자 눌러주세요. 네. 아, 이상훈 씨. 탈라. 야, 많이 발전했다. 많이 컸다, 영주. 가자. 다 왔어. 천왕문 보여, 형? 천왕문이 뭐야? 사천왕이 여기를 지키는 거야. 죄송한데 나랑 좀 닮은 거 같기도 하고. 이랬다가 지나가면 심술고 가득해 근데 너무 좀 아쉬운 게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목조로 만들다 보니 나 때는 이제 이렇게까지 갈라진 건 없었는데 이제 쪽 약간 이렇게 갈라진 흔적들이 좀 보이네 형 이게 670년에 만들어진 절이야 1350년 된 절이라니까 빨리 내가 올라가 보자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? 다 왔어 가파른 계단만 저것만 올라가면 돼 와 대박 와 계단이 또 있어 뒤로 돌아봐 계단이 또 있어 뒤로 돌아봐 와, 우리가 올라온 계단이 이렇게 높아? 이거 약간 신기루처럼 가까이 가면은 멀어지고 도깨비도로 알지? 그처럼 약간 착시정산처럼 계단이 계속 나오네? 여기 계단이 또 있어! 또 있어! 계속 가는 거야, 형. 형, 이쪽으로 와봐. 내가 여기 재밌는 거 보여줄게. 부석사 안양문 사이에 저 처마 봐봐. 저기 지금 뭐 보여? 부처님. 부처님 몇 분 위에 저? 다섯. 다섯 분이지. 네. 근데 저게 공포불이야.
보니까 실제 부처님이 아니야. 딱 지금 이 각도에서 모기가 그냥 원래 빈 뻥 뚫린 그냥 공간이. 그러면 저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? 가면은 저 형상이 아예 없어. 여기서만 보여. 그리고 해가 들어오잖아. 빛이 쫙 들어와서 저기가 황금빛처럼 쫙 보여. 그냥 모양이 허상. 있는데? 공포불. 허상. 뭐 아무튼 가보자고. 어디야? 내가 아까 거기서 본 게. 형, 여기야 지금. 여기 어? 위에. 아, 이 구멍? 무량수전. 여기서 봐봐, 형. 자, 이렇게 봐봐. 공민왕이 직접 만드신 현판. 여기서 딱 보이는 거야. 여기 앞에 석등 국보. 저 안에 사상 국보. 아, 이거 국보라고? 아니 근데 국보인데 우리 그 외할머니 집 담장보다 난 불안해서 그래. 이거 너무 좀 올려놔야 되지 않나 이게. 여기 이제 진짜 부석. 뜰부자에 돌석자. 실제로 나 어렸을 때 그 실 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면 통과한다는 얘기가 있어. 아 근데 진짜라니까. 그 애향심이 많은 건 아는데. 아이씨. 아이 그러지 마. 좋은 기운이 오지 않아, 형? 비바람이나 외부의 침략에 조금은 파손돼서 막 얘는 끄떡없이 견딘 거야. 아, 여기까지 침략했다고? 혹하다. 그 계단을 다 올라와서. 저쪽으로 가보자, 형. 내가 또 보여줄 거 있어. 부석사 꼭대기, 형. 여기가? 완전 꼭대기야? 제일 높아. 조사당이야, 형, 여기가. 여기 조사당, 보 45호. 저 안에 조사당 벽화 국보 46호. 아, 이게 선비화구나. 어, 선비화. 이게 신기한 게 의상대사가 자기 지팡이를 이제 꽂고 물과 이슬을 맞지 않는 곳에 둬라. 그러면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면서 구군이 흥할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했어. 실제로 나라가 좀 흥할 때 꽃이 펴.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잎은 폈는데 꽃이 한 번도 핀 적이 없어.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에 노란 꽃잎을 피웠어. 정확히. 지금까지 1300년 넘도록 물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대. 근데 살아있어. 1300년 넘게 물을 한 번도 안 주고? 약간 신비로운 꽃이라고 봐야지. 여긴 뭐야 이거 또? 우주 한우 아니야 형. 인생 고깃길. 아 이거 고깃집들이 딱 있구나. 다 고깃집이고 근데 엄청 저렴하게 질 좋은 한우를 먹을 수가 있어. 이거 봐봐 형 여기 숯불갈비도 있고 먹고 싶은데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. 여기 약간 간판 고급지다. 오케이. 아우 일단 방입니다. 제가 이런 호강을 누려도 될까요? 아 제가 또 이제 상훈 씨 때문에 이렇게 또 호강을 누리네요. 영주 와서. 그러니까 다음에는 여자친구랑 와. 언제? 다음 생이에요? 한번 봐봐. 시켜 형 뭐 먹을래? 꽃으로 가겠습니다. 사장님 저희 요거 저희 영주 한우 맞습니까? 네. 근데 얻어먹는 주제에 왜 선택을 자꾸 형이 하는 거야? 시켜 형 뭐 먹을래? 한우로 마무리 어때 형? 두 끼밖에 안 먹어서 조금 섭섭해? 제가 언제 이런 룸에 들어와서 한우를 먹겠습니까? 이렇게 상훈 씨가 대접을 할 때나 이럴 때나. 형 상훈 씨라고 하네. 상훈이 형. 대본대로 상훈 선배. 이거 필요한데? 주세요. 아, 이 형이 원래 저렇게 또 움직인 스타일이 아닌데 또. 근데 진짜 너무 좀 뜻깊은 거는 우일이 형이랑 저랑 개그맨 시험을 팀으로 봤어요. 둘이 같이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. 안심을 하지 못하고 시험을 봤는데 결국 이제 우일이 형까지 아슬아슬하게 다 합격을 했죠. 아슬아슬했어요. 그치. 그럼 이제 먹어도 돼, 이거. 먹어. 이걸? 벌써?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어봐라. 뭐야 이거? 왜 이래? 진짜 맛있는데? 영주 한우 자체가 푼 지역에서 키운단 말이야. 고기가 근육이 원래 단단해. 그리고 고급지지. 깊은 맛이 나. 영주 한우가 그래서 유명해진 거야. 이제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거기서 키우면은 피 전에 녹아버리겠네. No! God! 혹시나 너무 많이 먹고 예산 오바되면 저 우일이 형이 될 거예요. 좀 닦고 다. 오늘 막 부석사까지 올라가 봤는데 어때? 좀 체력을 조금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? 이거 먹으면 바로 지리산 종주 갈 수 있지. 진짜 너무 행복하다. 와우. 저 이거도 먹어. 이렇게 또 물을 또 틀어주셨네. 원래 이 시간대 나온대. 5시부터 9시까지. 또 조명이 있으니까 확실히 더 이쁘다, 확실히. 요게 이제 3개 있는 거야. 이렇게 비까지 오는데 만약에 왔는데 폭포가 안 내렸다. 그럼 나 너랑 같이 뛰어들라 그랬거든.
좋네. 피가 내리고 됐어 이제. 음악이 그만해. 가. 봤으니까 실컷 봐. 사진 찍어. 아, 그래. 아. 끝이야? 아, 그래? 여봐, 여기 달 예쁘게 났지. 포토존. 나 때는 좀 음침했던 그 산길이 지금 이렇게 한판소 고택으로 새롭게 다리구나. 바나나인 줄 알았어. 그러니까 인스타 감성이잖아. 샵 한판소 고택. 샵 힐링 도시역. 어떤 포즈를 취해야지? 아, 진짜 웃겨. 그 약간 인스타 감성이야. 오늘 형, 영주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나랑 다녀봤는데 어땠어? 일단 너랑 다닌 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거 같진 않았고 그냥 뻔한 얘기인데 힐링 됐어. 여유로움이 너무 좋았던 거 같고 또 하나는 편하게 와서 편하게 관광택시 타고 돌아다니면서 술도 한잔 마시고 타향 사람들도 왔을 때 뭔가 마음의 고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경제적으로 여행도 즐기고 사실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최고의 관광지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여러분도 힐링의 도시 선비의 고장 영주로 한번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일이 형 추천? 추천. 추천입니다. 저 여자친구 생기면 무조건 영주 놀러 옵니다. 아, 엄청 걸리겠다. 자,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행도 즐길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경북 영주 여러분들 함께 오시죠.